한번 들어볼까요? 50억짜리 얘기가 뭔지. 봐주고 있는 거 알고 있었니? 그래 됐다.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상황에서는. 지금 안 국장이 김창수 회장 만나고 있다. 회장님도 사업 가시지 않습니까? 그 양아치 사기꾼하고 시간 낭비 그만하시고 저희 손 잡으시죠. 어떻게 알았어요? 노방실인가? 그 큰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판에 끼어들게 됐는지 알아봤는데요. 줄 타고 올라가 보니까 나오시더라고요. 우리 회장까지. 지금 정도 그놈을 배신하라는 얘기입니까? 예, 그겁니다. 감옥에서의 인연 때문에 회장님 같은 분께서 그런 사기꾼과 어울린다는 거 격이 안 맞죠. 지위가 있으신데 회장님. 싫다면 화석동 재개발 사업권이 다른 분께 넘어가게 되겠죠. 저희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. 회장님께서는 사업가시지 않습니까? 장사를 하셔야죠. 백성일 과장 양종도 그 사람들 그만 잘라내시고 저희랑 손잡으시죠. 그럼 마석동 재개발 사업권 회장님께 드리겠습니다. 이 정도 정치에 이 정도 장사면은 그야말로 시너지 아니겠습니까? 아빠, 김창수 회장이랑 손잡을 거야. 그런데 니들이 원하는 방식은 아닐 거야. 세상을 순수하게 보되 순수하게 살진 마라. 그래야 살아남아. 끝난다. 시장님! 시장님! 어, 상희야. 무슨 일 있어? 회장님, 왕 회장님이랑 정도 관계 시장님이 알았어요. 알겠어, 일단. 빨리 결정하시죠.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, 회장님. 김 전무. 예, 회장님. 정도한테 이번 일 잠시 보류하라고 해. 예? 예, 알겠습니다. 실은 너도 정도 그놈한테 손대. 장사치 근본에 맞게 살아보자고. 알겠냐?